아까 우리 하우스 식구들의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이 고민들을 제작진분들이 모아가지고요. 사실은 책방지기님께 이미 접수를 했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책방지기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책 처방을 이미 주셨습니다. 네. 아, 여기 있는 그게, 네네. 아, 여기 있는 게 처방된 책인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다 듣고. 처음 봤어요, 지금. 네네. 처음 본 책 처방. 책 처방. 이렇게 이거 뭐 엽서 같은 걸 써주셨어요. 이게 처방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인상적인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내 곁에 있었던 시간을 진짜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작업 이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라고 여기 주인장이라고 쓰셔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저의 고민이 뭔가 싹 말끔히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은 자아, 일, 결혼생활, 아이, 사랑, 감정 등등이 현재까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스스로와 대화해볼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무작정 나와 대화해보세요. 나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라고 하면 막막하겠지만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만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죄송한데 이거 쓰신 분 연락처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되게 고맙네요. 이거 듣는데 뭔가 좀 찡해요. 다 좀 한 구절씩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저도 이제 눈물 날 것 같아. 우셔요. 어머 진짜 울어. 눈물이 났어 우리 미려 씨. 어떡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냥 이렇게 진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살려고 막 어떻게 막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자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래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마음이 커진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속에 그냥 나를 가둬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느낀 허무함은 나의 열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많이 느끼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떠나보내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새로운 저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열정 가득했던 내가 없어졌음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시간의 흐름과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나로 지금의 나로 다시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